나르시스트는 너무 쉽게 다른 사람의 선을 넘습니다.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선을 넘기도 하지만 자기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서도 선을 넘는데요.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상대를 얼마든지 곤경에 빠뜨리기도 하고 상대가 원하지 않는 걸 강요해서라도 이득을 챙깁니다. 기어코 억지로 상대의 선을 넘어 상대의 기분을 아주 오랫동안 상하게 만듭니다. 이런 나르시스트의 심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상대의 감정 따위는 상대의 인생 따위는 전혀 상관없다는 듯이 자기가 원하는 목적만 달성하기 급급한 나르시스트의 이런 행동. 여러분은 나르시스트에게 말을 해봤자, 속마음을 전해봤자, 여러분도 사정이 어렵다는 얘기를 꺼내봤자, 어르고 달래봤자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나르시스트 때문에 우울감과 무력감을 느끼게 되고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나르시스트를 대하는 것이 마치 영혼이 없는 사람을 대하는 것 같다고,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과 말을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을 텐데요. 나르시스트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데요? 당신이 말을 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당신이 이렇게 당해야 할 만큼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나르시스트에게 뭔가 받거나 빼앗은 것도 아니고 당신이 이런 것에 동의한 것도 아니고 힘든 상황이라는 걸 알게끔 얘기를 해주었음에도 그딴 건 상관없다는 듯이 달려드는 나르시스트의 심리. 이런 심리는 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그런데 이 심리는 단 하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나르시스트의 심리는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해봐서 잘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더라도 본전이라는 생각에서 쉽게 저지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나르시스트의 생각은 보통의 상식과는 어긋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범한 사람들이 좀처럼 다른 사람의 선을 넘지 않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선량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인간관계에서 믿져야 본전이라는 건 없다는 걸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선을 넘어서 잘 될 경우도 있고 본전이 될 경우도 있지만 상대와 관계가 더 악화되어 상대를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나르시스트는 상대와 관계가 더 악화될 경우가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상대의 반격으로 인하여 자신이 손해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나르시스트의 심리는 생물학자이자 대학 교수인 리처드 도킨슨이 쓴 책 이기적인 유전자에서도 그 내용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사기꾼과 봉의 차이점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봉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대라면 누구에게나 털 손질을 해준다. 사기꾼은 봉의 이타적 행동을 받아들이지만 누구한테라도, 심지어 상대가 이전에 자기의 털을 골라주었던 개체일지라도 일절 털 손질을 해주지 않는다. 사람마다 성격이 다른데 사기꾼 성향의 나르시스트는 봉을 이용하면서도 봉에게는 어떤 보답이나 배려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봉에게는 말입니다. 여기서 나르시스트는 봉과의 관계에서 절대로 자신이 손해보는 일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봉은 무조건 나르시스트인 자신에게 계속 갖다 바쳐야 하고 이득을 주어야 하는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이 계속 민폐를 끼쳐도 상관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리가 나르시스트에게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나르시스트는 항상 믿져야 본전이라는 마음으로 상대에게 큰 피해를 가져다 주고 상대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는 일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능청스럽게 판을 깔아놓고 거짓말로 상대를 유인해서 함정에 빠뜨리려 합니다. 상대로 하여금
자신의 부와 명성을 위해 일개미처럼 살게 만들기도 하고 또 자신이 손해볼 바에 상대가 마치 가미가제 특공대처럼 희생당해 주길 바라기까지 합니다. 자신의 안전과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짓이든 봉에게는 저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나르시스트의 입장에서야 믿져야 본전이지만 우리에게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나르시스트의 믿져야 본전이라는 이기적인 행동으로 인해 우리는 굉장히 피해를 보게 되기 때문이죠. 나르시스트의 뜻대로 넘어가게 되면 크나큰 손해를 보게 되고 설령 방어를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나르시스트에게 매번 그런 취급을 당해야 한다는 것에서 심리적으로 좌절과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나르시스트는 잘 되면 이득, 안 되더라도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저지른 일에서 잘 되건 못 되건 우리는 결국 손해만, 피해만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나르시스트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손해볼 게 없다고 생각했겠지만 우리에게는 어떤 시기든 손해만 보게 되는 일이라는 것을요. 자신이 손해볼 게 없다고 해서 그게 손해볼 게 없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나르시스트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해답을 이기적인 유전자에서 또 찾을 수 있습니다. 이기적인 유전자에는 사기꾼에 관한 추가적인 내용이 더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봉에도 매파와 비둘기파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둘기파는 사기꾼이 기대하는 대로 자신의 것을 빼앗기고 피해를 당해도 아무런 반격을 하지 못하고 순응합니다. 계속해서 그저 당하기만 하는 것이죠. 반면에 매파는 반격에 나섭니다. 비둘기파는 사기꾼에게 기만당하여도 지속적으로 갖다 바치기만 하는 데 반해 매파는 사기꾼의 기만에 좋은 것들을 갖다 주는 행위를 중지하고 심한 경우 응징에 나서기까지 합니다. 나르시스트는 자신이 선을 넘은 상대가 비둘기파일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계략을 눈치채지 못할 뿐더러 눈치채더라도 아무 대응도 못할 테니 자신으로서는 믿져야 본전이고 이득만 될 거라고 생각하고 남에게 선을 넘는 것이죠. 그리고 나르시스트가 믿져야 본전이라 믿는 자신감에는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이 성격이 순하고 약해서 비둘기파일 거라고 믿는 것도 있지만 다른 하나는 자신이 믿는 구석이 있으니 자신의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상대가 어쩌지 못하리라는 자신감을 갖고서 믿져야 본전이라는 마음으로 상대를 툭툭 건드리고 함부로 선을 넘고 귀엽고 상대에게 피해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라는 마음. 그래서 안면 몰수하고서 끝까지 상대를 기만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르시스트가 위에서 말한 책 이기적인 유전자 속 사기꾼처럼 자신은 무조건 봉에게 받기만 해야 하고 봉에 대해서는 알 바 없다는 식으로 관심 없다는 식으로 구는 게 나르시스트의 속성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세상에서 믿져야 본전이어도 되는 관계는 없습니다. 모든 인간관계에서 선을 넘는다는 것에는 믿져야 본전이 끝인 게 아니라 상대를 잃을 가능성, 손해를 볼 가능성을 나르시스트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나르시스트가 선을 넘을 때 당신은 비둘기처럼 무조건 순응하기보다는 매처럼 단호하고 적절한 반응이 필요한 거죠. 상대가 당신을 봉이라고 생각하는 사기꾼이라는 걸 알게 된 순간부터는 당신이 비둘기가 아닌 매라는 사실을 나르시스트가 알게끔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노력에서 나르시스트의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은 그치고 멈추고 끝내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핀볼 이펙터입니다.